새누리당 친박계에서 비박계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내용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부실 당협위원장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연히 비박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당무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거나 문제가 제기된 그러한 당협에 대해서는 교체를 갖다가 검토하겠다 하는. 교체 대상은 연속해서 낙선한 당협위원장과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대대적 물갈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 강속호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갈이 기준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도권 원외 위원장이 많은 비박 진영에선 친박계의 인위적 물갈이라고 반발합니다. 서울 지역 한 비박 원외 위원장은 친박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